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바뀔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시는 무슨 시? 이름씨, 이름씨, 다른 말로 명사,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또 뭐를 설명해준다? 명사를 설명해주는 두 가지. 어떤 시, 형용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오케이. 어떤 차, 빠른 차, fast car. 또 설명해주는 거, the car is fast. fast. 어떻다. 이게 어떤 시가 하는 일이고, 어찌 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다. When, where, how, When, why?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말이 어찌 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시에 뭐를 붙이면 어떤 시가 된대요? 오케이. 다른 시를 어떤 시로 바꾸고 싶을 때 뭐를 붙인답니다. 무슨 시에 뭐를 붙이면 어떤? 이름 시에 그렇죠. 이름 시 명사에 뭐를 명사에 붙이면 ly를 ly를 붙이면 붙이면 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시 어떤 형용사 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랑, love love. love는 무엇 사랑 무엇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다. 이름 시 이름 시. 너 누구야? 한재우요. 한재우 이름 시죠.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이름 시죠. 이름 시에 ly 붙이면 그럼 사랑스러운 이란 말은 Lovely. lovely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사랑스러운 사람. Lovely people? Lovely people, 사랑스러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오케이, 어떤 시 됐죠? 이름 시에 ly 붙여서 어떤 시 되는 예로서 lovely가 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강아리, 강아지, Lovely puppy. lovely puppy. 그 강아지는 사랑스럽다. The puppy is The lovely. puppy is lovely. 오케이, 그래서 lovely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어떤 시 하는 일몇 가지? 이름 시를 꾸며주고 그리고 그 이름 시를 이름 시를 설명해줘. 설명해 주는데 그때 필요한 게 비동사. 비동사. 왜냐하면 설명해 주려면 어떻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어떤은 어떻다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 친구, Friend. friend. 친근한, Friendly. friendly. 그래서 friend 무슨 신데? Friendly animal. friend 무슨 신데? 이름 씨. 이름 신데 거기에다 뭘 붙였더니? LY. 붙였더니 무슨 뜻이 됐고? 친근한. 친구 같은, 친근한. 그래서 친근한은 무슨 시고? 이름 씨. 어떤 씨? 그래서 친근한 동물, Friendly animal. friendly animal. 그 고양이는 친근하다. The cat is friendly. Cat is friendly. Friendly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어떤 시 하는 일몇 가지?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명사를 설명해줘요. 오케이. 그 고양이가 어떻다고 설명해주고 있죠.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가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이름 시에 ly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에 뭐를 붙이면 LY ly를 붙이면 무슨 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찌시? 어떤에다 ly 붙이면 어찌 행복한, Happy happy, 행복하게, Happily happily 만들 때 happy 끝에 있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 happily.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누가다? 그들은 살았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hey live 오케이. 자, 살았었다 하고 싶으면 They 하다시 속 was. 하다시 속에 뭘 집어넣어야지 과거 시제가 되겠죠? They was live happily. live의 뜻이 뭔데? 살다. live는 살다니까 live라는 형태는 live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두가 들어있을 때 live는 live의 모습 그대로 보이죠. 근데 하다시의 과거형은 was를 쓰는 게 아니죠. 왜 갑자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왜 갑자기 하다시
live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 과거형이랍시고 was를 왜 씁니까? 아. 그들은 살았다. They lived. They lived. They lived. 아. They lived happil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 아, 하, 어? 아, 하다시 디드. 하다시 디드죠. 디드는 두나 더즈의 과거형이라 했습니다. 네. 하다시 속에 디드가 들어가게 되면 ED나 E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D로 끝나도록 모습이 바뀌게 된다. 디드 끝에 있는 D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They was 갑자기 비동사의 과거형이 왜 튀어나옵니까? 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니? 그들이 어떻게 살았니? 그들이 어찌 살았니? 영어로 표현하면 How did they live? How did they live? They lived happily. 그래서 얘가 어떻게 살았던 방법에 대한 얘기지.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살았어요? 아, 어찌 시. 오케이, 그 다음 급한 Quick service. 급하게 Quickly Quick service는 어떤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Quick은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어떤 시에다가 뭘 붙였더니 ly 붙였더니 무슨 시가 되고 있다. 어찌 시. 어찌 밥을 먹었다. 급하게 밥을 먹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운 좋은 lucky 운 좋게도 luckily 어떤 사람 운 좋은 사람. 오케이. 어찌 돈을 주었다. 운 좋게 돈을 주었다. 오케이. 어떤 시 어찌 시. 영어에선 lucky라는 어떤 시에 y로 끝나니까 y를 i로 바꾼 다음 ly luckily. 그 다음 친절한 선생님 kind teacher 그래서 kind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렇다면 친절하게 kindly 얘가 왜 까만색으로 돼 있지?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바꿔놔야 되겠네요. 어디 간노 색깔 바꾸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는 친절하게 말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 따라가야 돼요? 과거요? 일단 하다시 디드. 하다시 디드 길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He said kindly. Kind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고 그는 어떻게 말했니? 그는 어떻게 어찌 말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id he say okay. How did he say? 그렇죠. 너무 급했네요. How did he s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say? 했더니 He said kindly. 그래서 kindly는 무슨 시다? 어찌 시? 어찌 말을 했다? 친절하게 말을 했다. 자, 얘는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그런데 어떤 시와 어찌 시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어를 하루 종일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빠른 Fast 빠르게 Fastly. 오케이. 어? 지금부터 뭐 설명하겠다? 일반적인 거 설명하겠다고요? 예외적인 거 설명하겠다고요? 예외적인 거. 일반적인 경우엔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아, 시에 뭐 붙이면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된다. 아, 그 다음에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이름 명사에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떤 시 된다. 얘들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아, 대부분은 다 이렇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 얘기하겠다고요? 예외적인 거 얘기하겠다고요. 그래서 빠른 Fast 빠르게 빠르게 Fast 그래 Fast라고요. 아.
원래대로 원래 규칙대로 하려면 빠르게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fast에다가 ly 그래서 fastly가 돼야 됐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란 말입니다. fast는 네. 네? 네. fastly란 단어는 없어요. 네. 영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fastly가 나오나. 오케이, 그 다음 늦은 late. late. 자, 늦은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빠른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빠르게는 어찌 시? 오케이. 늦게 late. late. 늦게 어찌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늦게란 뜻일 때는 어찌 시? 늦은이란 뜻일 때 어떤 아침? 늦은 아침. 늦은 아침. 11시쯤 일어났으면 늦은 아침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 ly 안 붙인단 말이에요, 지금. 일은 early. early. 일은 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슬 비 내리는 어떤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오케이. 어떤 아침? 이른 아침. 아침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아, 그래요? 아침이 무슨 제주로 어떤 시가 됩니까? 아침? 이름 시 그래, 이름 시잖아. 아. 무엇? 아침. 응? 네. 어떤 때를 나타내는 태양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시간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른? 이른이라고 이름 네? 붙였어요? 태양이 떠서 네.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몇 시야? 12시야. 그래, 12시잖아. 네. 태양이 떠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시간에다가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오후? 응? 오후라고 이름 붙였어요? 태양이 막 떴어, 지금. 태양이 막 떴어. 그치? 태양이 막 떴을 때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그 시간을 보고. 아침? 그래! 아. 오후도 이름시죠. 어? 오후는 어떤 시간에다가 이름 붙인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를 오후라고 이름 붙였어요? 12시. 태양이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부터 지기 전까지. 그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시간에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오후라고요. 태양이 딱 제일 높은 곳에 갔을 어떤 시점에다가 이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오후. 정오. 아. 정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태양이 막 져서 밥 먹기 전까지 뭐 이 시간에다가 이름 대충 붙였어. 뭐라고? 저녁이라고 이름 붙였죠. 아. 저녁 먹고 나서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의 시간에다 이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 붙였나요? 새벽. 밤이라고 아, 밤. 이름 붙였죠. 밤 12시가 지나고 나서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에다가는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새벽. 예? 그래서 아침 무슨 시? 이름 시. 오케이. 이른 아침 early morning. early morning. early 무슨 시? 이름 시. 아, early가 이름 시예요? 응. 아, 어떤 시? 어떤 아침? 이른 아침. 아. 오케이. 여기에 사용된 early는 그래서 morning이란 이름 시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다? early는 어떤 시? 오케이. 나는 일찍 일어난다. I get up. I get up. I get up. 아이 겟업 얼리. 여기 등장한 fast, late, early는 전부 다 일반적인 경우다, 예외적인 경우다. 예외적인 경우. 왜 예외적인 경우인데? 일반적인 건 뭐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데 얘는 그게 그 규칙을 안 따르 어떤 식으로 안 따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 이름 만 이 이름 씨라고 하면은 어떤 씨로 바꿔야지 ly를 아니 이름 씨에 ly를 붙이면 그 어떤 어찌 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름 씨에 ly를 붙이면 갑자기 어찌 씨가 됩니까? friendly 뜻이 뭔데? 친절한 무슨 신데? 친근한이고요. 친근한. 무슨 신데? 친근한은 어찌시? 어떤 사람? 아 어떤 시요? lovely 뜻이 뭔데?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은 무슨 신데? 어떤 시? ly 붙이면 어찌시 되는 거 아니었어? 응? ly 붙이면 어찌시 되는 거 아니야? 뭐에다 ly 붙이면 무슨 시 되고 뭐에다 ly 붙이면 무슨 시 되고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뭐에다 ly 붙이면 무슨 시 되고 뭐에다 ly 붙이면 무슨 시 돼요? 그 명사에 ly 붙이면 어떤 시 어떤 시가 되고 lovely 사랑스러운 friendly 친근한 어떤 사랑스러운 어떤 친근한 명사에 ly 붙이면 어떤 시 되고 그다음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나온 fast, late, early는 뭐 어쩌기 때문에 예외다? ly를 붙이지 않고 그냥 똑같은 형태로서 무슨 시도 무슨 시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무슨 시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 경우다? 무슨 시도 되고 무슨 시도 된다?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다.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어떤 늦은 어찌 늦게. 일어난다 늦게 일어난다. 어떤 아침 이른 아침 어찌 일어났다고요. 일찍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떤 시 써야 할지 어찌 시 써야 할지 주의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She is a kind teac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있나요? 네. 무슨 시 있고 kind 무슨 어떤 시고 시. 하는 일은 어떤 시 하는 일 두 가지라 했죠. 뭐 하고 있습니까? 꾸며주고 있어. 그렇죠. 뭐를 꾸며주고 있다? teacher 라는 이름 시를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he is kind. Kind란 어떤 시가 있죠? 어떤 시 하는 일 몇 가지인데? 두 가지. 둘 중에 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꾸며주고 있어요. 뭘 꾸며주고 있다? 그녀를. 이게 꾸며주고 있는 겁니까? 하다시 되고 있죠. 하다시가 되면 뭐 할 수 있게 된다?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뭘 꾸며줍니까? 네. 친절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절하다. 그다음 그녀는 친절하게 말합니다. She speaks kindly. She says kindly. 이번엔 무슨 시가 보입니까? 어찌 시 kindly가 보이죠? 네. 오케이. 어찌시 카인들리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전에 이거 비슷한 거 할 때 어찌시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어찌시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어찌시가 하는 일이 뭐를 만들거나 뭐를 만든다라고 우리말로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아니요. 어찌시 하는 일 세 가지는 어찌하다를 만들거나 어찌 어떤을 만들거나 어찌 어찌를 만든다. 그럼 얘는 지금 kindly는 그 세 가지 역할 중에서 뭐 하고 있죠? 어찌하다 하고 있습니까? 어찌 어떤 하고 있습니까? 어찌 어찌 하고 있습니까? 어찌한다. 그렇죠. 어찌한다. 친절하게 말한다. 됐습니까? 그걸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 그러냐? 자, 이거 이름은 동사죠. 네. 얘 이름 부사죠.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라고 합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라는 설명은 제가 설명한 버전으로 설명하면 어찌하다 만들고 있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늦은 오후를 좋아한다. 아, 난 뭐 10시, 11시 이때쯤이 참 좋아. 누가 다? 나는 좋아한다. 이제 영어로 해볼까요? I like late afternoon. I like late afternoon. 여기에 어떤 시 또는 어찌 시 중에 뭐가 보이죠? 어떤 시? 어떤 시 보이죠? 그게 누구예요? Late. Late가 어떤 시 하는 일 두 가지인데 둘 중에 뭐 하고 있어요? 꾸며주고 있. 그렇죠. 꾸며주고 있죠.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오후. Afternoon을 꾸며주고 있죠. 나는 어떤 afternoon을 좋아한다? 네. Late afternoon을 좋아한다. 그 다음 나는 학교에 지각 안 해요. 이거는 수거를 외워야 되겠죠? Oh. 난 늦지 않습니다. I don't like school. I don't late. Don't 할 때 do는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네? 어. 어떤 하다시로부터 아, 튀어나왔겠죠? 아닌 것 같은. 아, I am not late school. I am not late. 전번에 선생님이 외워야 할 수거 이거 외워야지 하니까 분명히 재우가 뭐라 그랬냐? 아 이랬어. 근데 그 수거를 아직도 안 외웠네요. 난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 I am not late for school. 외워야 할 수거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아. 뭐예요? Late for school. 응? Be late, late for. 외우라 했죠? 중1 때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고. 네. 난 학교에 지각 안 합니다. I am not late for school. 이제는 할 때 됐다. Be 네. late for. 외울 때 됐다. 오케이. 여기에 어떤 시 또는 어찌 시 중에 뭐가 보이죠? 어찌시? 뭐가 보이는데요? 어찌시? Late. 그래서 어찌시 하는 일 세 가지 중에서 뭐 하고 있죠? 어찌하다? 늦게 여기에 어찌시가 어디 보입니까? 자 이거 가지고 그럼 나는 학교에 지각한다로 바꿔볼까요? 나 학교에 지각한다. I am late for school. I am late for school. 에 어찌시나 어떤 시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여요? 어떤 시도 없고 어찌 시도 없어요? I am late for school에? 나는 늦은 오후를 좋아한다. I like late afternoon. 나는 학교에 지각한다. I am late for school. 오케이. 여기에 I like late afternoon에 어떤 시나 어찌 시 보이나요? 어떤 시 보이? 어떤 시 하는 일 몇 가지인데? 두 가지? 그 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afternoon을 꾸며주고 있어요. I am late for school. 어떤 시나 어찌 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직? Late. 무슨 시예요 걔가? 어떤 시? 하는 일 두 가지 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꼭 설명해주고 있어요. late 앞에 얘 보여요? 네. 얘 도대체 왜 있는 거죠? 설명. 늦은을 늦는다로 바꿔주고 싶어서 있는 모양이죠. 지금 어찌가 어떻다 되고 있죠?
아니요. 그럼 뭐가 뭐 되고 있어 지금? 어떤을 어떻다.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라고요. 네. 근데 하는 일은 얘는 얘를 꾸며주는 일을 하고 얘는 얘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나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 I am not late for school. I am not late for school에 어떤 시나 어찌 시 보입니까? Late. 어떤 시? 어떤 시? 하는 일은 설명해주고 누구, 설명해주고 있죠. 네. 난 지각하지 않는다. 나는 어떻지 않다. 라고 하고 있네요. 나 오늘 늦게 일어났다. I got up late today. I got up late today. 오케이, 여기 어떤 시나 어찌 시 보입니까? 어찌 시 있어요. 뭐, late. 뭐가 late. 어찌 시 하나 더 있는데. 어찌 시 하나 더 있는데요. 어찌 시 레이트 하나밖에 안 보여요? 뭐가 어찌 시라고요? 어찌 시는 어떻게 찾아야 한다?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이렇게 한번 찾아내.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어찌시 late 말고 또 있는데요. 투데이도 어찌시죠. 아. 왜? 투데이가 왜 어찌실까요? 오늘 투데이도 언제란 그래 대답이니까. 투데이는 투데이란 대답 듣고 아.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너는 언제 일어났니 늦게 너는 언제 늦게 일어났니 예, 그렇게 묻겠죠. 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id you get up late? 그렇지!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네. When에 대한 대답은 왜 어찌시죠? Late. 어찌시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너는 오늘 언제 일어났니? 언제 일어났니?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id you get up today? When did you get up today? 너 오늘 언제 일어났어? 늦게 일어났어. 그래 지금 여기에 계속 late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시란 말이야. 어떤 시 하는 일 중에 afternoon 꾸며주고 있고 여기는 be 동사랑 합쳐서 어떻한데 not 들어갔으니까 어떻지 않다 했고 설명해주고 있고 꾸며주고 있는데 얘는 어찌 일어났다 언제 일어났다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lately 하지 않고 late 자신이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어떤시 어찌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통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로 씁니다.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 어떤 시나 어찌 시 보입니까?
어찌시. 그렇죠. 어찌시가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Laugh loudly. 응? Laugh의 뜻은 뭔데? 웃음. 웃음? 그럼 이 문장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문장이니까 누가다가 분명 들어있겠죠. Okay.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해서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people 다 laugh loudly. 오케이. 단어는 괜히 했나봐요. 단어는 단어 할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했나요? 래프의 뜻은 웃답니다. 웃다. 아, 웃다. 어? 래프터가 웃음이고요. 여기에 ER을 붙인 게 웃음이고요. 래프터 클럽. 웃음 클럽. 래프는 웃답니다. 여기에 누가다만 읽어 주세요. 누가? People. 다. Laugh. 이 문장에 어떤 시나 어떤 시 보입니까? 아, loudly. 어찌시 하나 더 있는데요. 뜻이 뭐예요? 함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우 Do people laugh loudly? 사람들이 어떻게 큰 소리로 웃니? 함께 큰 소리로 웃어요. Loud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떻게? 그래서 우리말 질문 사람들이 어떻게 웃니?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웃습니까? 영어 표현 How? How do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Loudly란 대답을 듣고 싶은데 묻는 말에 loudly를 넣습니까? 아, How do people laugh together? 그래서 loudly 무슨 시? 어찌 시? 왜? 왜 어찌신가요? 뜻이 큰 소리 로라는 뜻이니까 뜻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요. 또 뜻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50% 나머지 50% 라우드리가 어찌신 이유 첫 번째 뜻이 큰 소리로 내가 뭐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 when, where, how, why에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영어로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loudly도 how에 대한 대답이라서 어찌시고 together도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웃니? 함께 웃는다. 어떻게 웃니? 큰 소리로 웃는다. 얘도 how에 대한 대답, 얘도 how에 대한 대답. 자 근데 loudly는 딱 봐도 생김새를 딱 봐도 어떤 시로 금방 바꿀 수 있게 생겼죠. loudly를 어떤 시, 지금은 큰 소리로인데 오케이. 어떤 시로 바꾸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나요? loud 그래 그럼 loud의 뜻은 뭘까요? 큰 소리 어떤 소리가 큰 loud의 뜻은 뭐다? 소리가 큰 어떤 사람? 소리가 큰 사람 loud voice 한번 보겠어요? loud voice voice 하면 목소리란 뜻입니다. loud voice 하면 큰 목소리. 어떤 목소리? 큰 목소리. 그래서 loud는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니까 거기에다 뭘 붙이면? ly를 붙이면 붙인 loudly는 무슨 시 되는 게 일반적이다? 어찌 시 되는 게 예외적이야 일반적이야? 일반적.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웃음클럽에서 모입니다. People meet every day laughter club. 아. 응?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In a laughter club. Laughter club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in은 무슨 시? 인 앞제비 씨. 앞제비 씨 전치사. 자, 그래서 웃음 클럽에서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사람들이 만나니 매일 어디에서? 사람들은 매일 매일 어디서 모입니까? 영어 표현. Where do people meet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people meet every day in a laughter club에 어떤 시나 어찌 시 보입니까? 어떤 시 보인가? 어, 뭐가 어떤 시죠? Laughter. 자, 얘는 어떤 시 아니고 이름 시라 했습니다. 웃음. 아. 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대신 어찌 시는 있죠. 뭐가 어찌 시죠? 매일. 그렇죠. 영어로 everyday. 오케이. everyday는 왜 어찌 시인가요? 그 everyday에 대한 그 묻는 말이 언제? 그다음에 어찌 시 하나 더 있는데요. everyday도 어찌 시고 또 in a laughter club 또 어찌 시죠. 아니에요 이거? in a laughter club? 어찌 시 아닙니까? 아 어디? 그래.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everyday는 전번에 내가 수업할 때 읽기 연습할 때 뭐라 그랬냐,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면 우리가 뭐다라면서 최근에 배운 것 같은데? 얼마 자주? 그래서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면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데? 빈도 부사? 그래. 됐습니까? 네. 부사를 선생님은 뭐라고 설명할 때 말하죠? 어찌시. 그래. 그래서 얘도 어찌시, 빈도 어찌시고 얘 where에 대한 대답에서 어찌시라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사람들은 15에서 20분 동안 웃습니다. People laugh for 15 to 20 minutes. Okay, people laugh for 15 to 20 minutes. 자, 그래서 15에서 20분 동안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What 기계처럼 딱 맞는 대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말해 보세요. 몇 분 동안 그렇죠. 사람들이... 몇 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분 동안은 네가 아직 좀 어려워할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한 걸로 내가 가르쳐줬습니다. (웃음) 나 오늘 한 40분 동안 산책했다? 40분 동안 나한테 물어봐. 40분 동안이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얼마나 산책했... 좋았어. 그래. 얼마나 오래. 아. 그래서 15에서 15분 동안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물론 몇 분 동안, 얼마 동안,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할 때는 우리끼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얼마나 오래 사람들이 웃니?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웃습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long? 그렇지. Do people laugh? 자, 몇 분 동안이라고 묻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For how many minutes do people laugh? For how many minutes? For how many minutes? 개수가, 숫자가 궁금하면 how many 하는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동안이라는 뜻에 for까지 붙여서 For how many minutes do people laugh?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다고요? 네? 뭐라고 묻는다고요? 몇 분 동안인지 궁금하면? For how many minutes do people laugh? 라고 묻는다고요. 됐습니까? 자, 아유 몇 개 남았는데 아직 조금만 기다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웃는 것이 그들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웃습니다. They laugh. It makes them be good for. 어? 안돼? 단어할 때 탄탄하게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토막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 똥강아지야. 단어는 다 학습했고 테스트까지 진행했죠? 아, 단어 공부는 했는데. 테스트 지금 하세요. 저 위에 수업하는 동안. 아니 말고 폰으로 일단 하라고. 필 굿! 단어 할 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남아있는 거 묻고 답하기 있는데 이거는 통문장 할 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통문장 할 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